자, 함수 대수 나왔죠? 네. 자, 보세요. 함수는요, 내가 사랑의 짝대기 하나, 사랑의 짝대기. 아니요. 내가 미팅에는 없지. 네, 저기 뭐야. 자, 봐라. 와. X를 보고, 우리는 이제 저 뒤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일단 X를 보고, 집합이라고 가정한다, 지금. 네. 집합 X 안에 어느 수가 1, 2, 3이라 내가 있대. 됐나? 그래서 내가 너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짱이었다. 드러나라. A, B, C, D라고 써. 그럼 여자. 이렇게 치자. 됐나? 그러면, 포인팅 딱 나갔어. 내가 지금 얘기해 주는 게, 너가 봤을 때, 어? 걔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다 함수야. 알겠어? 근데 너가 봤을 때 지금 무슨 이런 경우가 있노? 이런 거는 다 함수 안 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돼. 아, 남자 1번이요. 얘한테 착대기 딱 날렸어. 좋다고. 됐나? 됐어? 네. 근데 남자 2번하고 남자 3번이요. 미팅 딱 갔어. 갔는데 어? 나머지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그냥 아무한테도 선택도 안 하고 그냥 돌아왔어. 자, 소개팅 나간 자리면 최소한 예의상 누구 한 명이라도 찍어야 된다, 맞지? 맞잖아. 그쵸. 예의상 한 명으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아니, 한번 보고, 다,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다음 안 보면 되잖아. 최소한 소개팅 나가가지고, 한 번을 보는데, 야, 소개팅 딱, 그러니까 만약에 소개팅을 해, 일단 딱 가서 수중에 누군가 앉아있어. 밥 먹고 있어. 저 사람한테. 걔가 다시 돌아가 보면 되나? 안 되잖아. 최소 앉아가 안녕하세요 카드가 뭐 누구 소개를 해라 이렇게 한번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부터 연락 안 하면 돼 맞지? 야 나가가지고 어 딱 봤는데 이게 아니야 그럼 씩 가버려 그럼 야들 돼 안 돼? 이런 거 안 되면 안 돼 맞지? 자 함수 안 되면 되는 거 알겠어요? 다시 무조건 짝댕이 다 날려야 돼 알겠어? 됐나? 근데 봐봐 자 일단 쌤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부터 보자 대응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짝댕이가 대응이야 남자 1번이 여자 애한테 딱 줬던 게 이게 대응된 거야 대응 됐어요. 대응시키다. 얘랑 이렇게 이어주다. 이해됩니까? 그런 걸 보고, 아, X에서 집합 X에서 집합 Y를 대응이라 합니다. 그럼 함수는 요 규칙을 나타내준 게 있거든요. 여기 F라고 적는데 우리는 뭐, 내가 지금 소개팅이나 미팅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요거는 좀 이따가 얘기하고 문제에서 함수가 나오니까요. 됐어요. 자, 별거 아닙니다. 자, 봐라. 아, 그림 겹치네. 새로 그리기 쉬운데. 자, 봐라. 남자 1번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 남자 2번이요.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맞죠? 맞나? 죽을끼리 피 터지게 싸우겠지. 여자 한 명을 발치하기 위해서. 맞잖아? 근데 나는 여유롭게 찍었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어 없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건 여자가 잘못한 거야. 왜? 남자 3명은 나한테 여자 4명도 가 있잖아. 맞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 맞지? 맞아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남자가 더 많이 올 수도 있죠. 맞지? 그런 건 다 함수가 돼요.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올 수 있는데 이거 내가 딱 갔어. 어? 야 마음에 드네. 짝대기 딱 날렸다. 딱 보면 야도 마음에 들어. 다 날렸어. 그래서 야가요. 이래 막 날리기 시작한 거야. 막. 그것도 같은 자리에서. 야, 니 다 마음에 든다. 이는 있나요? 막? 없죠? 맞지? 이렇게 날리는 건 돼, 안 돼? 안 돼. 이런 것도 함수가 되지 않아. 알겠어요? 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해주고 있다고 했지. 함수 구분하면 하지만, 일단 정의 또는 용어부터 봅시다. 일단, 함수라는 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function, f, 맞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 봐봐. 이 x가요, x가 이렇게 있어. 남자 1번, 2번, 3번. 여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치자. 됐나? 얘가, 아까 내가 했다. 남자 1번은 여자 1번 찍었고, 남자 2번은 여자 3번 찍었고, 남자 3번은 여자 4번 찍었어. 가끔씩 이런 사람 있죠? 흔히 얘기하는 폭탄. 맞지? 이런 사람 생길 수 있으니까, 맞지? 충분하잖아. 근데, 자. 이때 이 화살표를 날린 얘를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 뭐라 본다?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됐니? 그 다음에 쌤. 이 미팅에 나온 애들 있지, 미팅에 나온 애들. 이 미팅에 나온 애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력이란 거예요. 자, 용어입니다, 용어. 그러니까 시험에 이걸 쓰라는 공력, 막 이런 걸 묻는 건 아니겠지.
용어야. 근데 쌤이 앞으로 막 얘기할 때 어? 취역이 뭐지? 공력이 뭐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리고 여기 맞은 애들 있지. 맞은 애들, 화장품 맞은 애들 보이나? 네. 화장품 맞은 애들, 짝대기 맞은 애들 맞지? 얘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취역이라고 그래요. 됐어요? 됐나? 봐봐, 내가 한마디 해놓으면 너는 기억 금방 해. 단 좀 부끄럽지만 때리면 이빨이 흔들려. 맞지? 자, 아니 일단 뭐지 때렸겠네. 때렸어. 강대기가 맞다. 때렸지? 어, 맞나? 맞지? 맞은 애가 치역이야. 다시 얘기하지만 됐지? 맞은 애가 너는 지금은 좀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절대 까먹진 않아. 나중에 내가 이걸 이해해버리면 맞았으니까 치역, 이빨 나갔다. 어, 그러니까 자 일단 봅니다. 됐나? 자, 그리고 이걸 보고 피 함수가 뭐예요? 원래 지금 이런 내용이 없지만 옛날에 뭔데? 옛날에 때리면 피나고 뭐 이런 다 얘기해줬어. 지금 없으니까 쌤 안 하는 거지. 자, 일단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정의역은 뭐다? 화살표 쏘는 X값 다 정의역이고요. 치역은요? 맞은 애만 치역이고, 공력은 미팅 자리 나간 이 Y값 전체 다가 뭐야? 공력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더라. 됐어요? 그리고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FX, X에 어떤 수 집어넣었더니 Y가 나오더래. G에 어떤 수 집어넣었더니 Y가 나오더래. 근데 이게 다 같아버리면 걔들 둘이 함수는 같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너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EX-1이랑 fx는 2x-1이래. gx는 2x-2분의 1이래. 됐나? x에 1 집어넣어도 똑같은 값 나오고 2 집어넣어도 똑같은 값. 그러니까 야, 얘랑 얘랑 뭐합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됐어요? 별 내용 아닙니다. 선생님 별 내용 있으면 얘기해 주겠죠. 자, 그 다음에 함수 그래프라고 나온다. 맞지? 맞나? 잘 들어. 이게요, 내용상으로는 조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뭐지 이거? 이 뒤에가 어떻게 돼 있나? 왜 바로 이게 나와? 일단 그 뒤에 나온다. 일단 우리 지금 용어에 대해서만 배우니까 자 빨리 합시다.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냐? 봐봐. f(x)는 y로 할 때 정의역 x의 원소와 이에 대응하는 함수가 f(x)의 순서상 전체 집합을 함수의 그래프로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 왔지?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요. 함수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함수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내가 그래프를 그렸어. 2차함수 우리 알고 있는 거 맞지? 이거 함수니까 내가 우리 뭐라 부르는 거야? 2차 함수라고 부르잖아. 맞지? 맞나? 근데 우리 원 배웠지? 맞나? 원은 뭔데요? 원 단원 이름 뭐였지? 원 방정식으로 나왔어요. 원 함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지? 차이가 뭘까? 자, 이제 찾는 거야. 함수는요, x의 값을 한 개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의 값이 한 개야. 무슨 말이냐? 자, 쌤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쌤 x에 1 집어넣으면요 나오는 y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지. 1코마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요, 쌤 x에 1 집어넣었더니만요 어떻게 나왔어? 두 군데 나오지. 맞아? 아, 이런 거는 무조건 뭐가 안 되구나. 함수가 아니구나. 그래서 앞으로 그래프를 보고 찾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꺼버립니다. 일직선으로 이렇게 Y축처럼 내가 아무 데나 꺼. 꺼서 무조건 몇 점에서 만나야 돼?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안 만나면 돼, 안 돼? 안 만나도 함수가 안 됩니다. 무조건 몇 개에서 만나야 돼? 한 개에서 만나야 돼. 알겠어요? 알겠니? 이해됩니까? 자, 일단 그런 걸 보고 함수라고 부르고. 아, 그럼 얘는요? 어? 두 군데 생겼네? 맞지? 맞아요? 한 마리 왜 들어가지? 자, 일단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함수가 아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뭐 그런 걸로 나한테 해보고 그거 전부 쭉 모아놓으면 이런 거 이런 내용입니다. 됐어요?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야. 내가 지금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다. 맞지? 됐나?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식은 요 쌤이 지금 도와줄 건데요. 자, 보세요. 보세요. 와이는 fx씩 있어. 그거 누구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을 거야. 자, 봅시다. y는 fx라는 식이 있어요. 자, 봐봐. y는 fx라는 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함수식이 이렇게 생겼대. 자, 봅니다. 자, 얘 봐요. 복선하면 좀 힘드니까.
연락해도 돼. 됐어? 자, 이런 함수가 있다 치자. 뭔지 몰라. 자, 있는데. 자, 이 fx를요. 요렇게 절대값 씌울 수 있어 없어? 절대값이 우리 의미가 없나요? 거리는 정의 맞아요. 수학적 정의는 거리야. 근데 우리가 지금 그래프상에서 봐야 되는 음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쌤 얘는요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똑같아요. 맞지? 똑같은데 밑에 있는 부분은 음수가 나올 수 있었어 원래? 없어. 이거 만약에 집어넣는데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는데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1 나왔다 치자. 맞나? 근데 이건 얼마 돼?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게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되나? 그럼 절대값이야. 그럼 다시 뭐로 바뀌어? 1로 바뀌죠.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바뀌어. 그럼 이제 무슨 차이일까? 쌤 얘는 얘 기준에서요 맞나? 원래는 이거였지? 네. 어? 이거 아닌가? 아까 쌤이 다르게 했구나. 자 원래는 이거였어요. 쌤이 원래 거를 이렇게 할게요. 원래는 이렇게 됐어. 맞지? 맞나? 근데 뭐 한 거야? 얘 기준에서 뭐 시킨 거야? 뒤집어서 올린 거야. 뭐를 기준으로? 얘가 지금 파란색 요거 보이죠? 이거 얘 기준으로 뒤집어 올린 거야. 됐어요? 됐나? 그게 기준이 뭐냐면요 이거 0대기 아닐까? 0대기 아닐까? 항상 절대값은 0대기 아닐까? 뭘 찾아야 돼요? 일단은 잠깐 그럼 일단 전체 시험이 이렇게 나오더라. 그다음 두 번째 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나? 맞아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맞니?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얘는 어떻게 될까?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요 여기 1 집어넣는 거랑 여기 1 집어넣는 거랑 다른 거 있어 없어? 없지. X에 양수 1 집어넣는다. 여기 양수 1 집어넣는다. 이거 풀어보면서 얼마 돼? 1 되지. 2 집어넣는다. 저기 1 집어넣는다. 저기 2 집어넣는다. 여기 2 집어넣는다. 똑같다. 맞지? 그래서 쌤 얘는요 형태는 똑같아요. 맞지? 근데 봐봐 여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봤어요? 이거 나왔지? 근데 잘 봐. 쌤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절대값이 해버려서 이게 다시 뭐로 바뀌어? 1. 그러면 원래 그냥 1 집어넣는 값하고 똑같은 값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쌤 얘를 기준으로요 뒤집은 거야. 얘를 기준으로 접어서 이렇게 탁 붙여버리는 거야. 똑같이 복사.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쌤 그럼 또 있어요. 또 뭐 있을까요? 왜 x에만 절대값이 어려워요? y도 절대값이 어려워봅시다. 맞죠? 그럼 얘는요 똑같이 그릴게요. 똑같이 그렸어요. 그러면 쌤 얘는요 원래 그래프가 뭔데? 얘가 맞죠? 얘가 이따 왔지? 맞나? 원래 제가 원래 그래프 그려줘야겠어요. 원래 뭐고? 원래 이렇게 나왔지? 맞나? 쌤 노란색으로 그린 게 바뀐 겁니다. 얘가 이렇게 나오겠죠? 얘도 어떻게 돼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맞나? 근데 얘는요 잘 생각해봐. 쌤 y에 1 집어넣은 값이나 y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이나 같아야 된다. y에 1 집어넣은 값이나 y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이나 같아야 된다. 같아요. 맞나? 그러면 여기 y에 1 집어넣은 값이나 y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이나 같다 했지 누가. 그래서 뭐가 되냐면요 이번에는 얘를 뒤집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는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려요. 이렇게 바뀌어. 얘는 지금 뭐냐면 쌤 이게 그래프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뒤집는 것만 봐. 알겠어요? 항상 1,4,5면 갖고 놉니다. 전체 빼고 전체는 얘를 올리는 거고 나머지는 1,4,5면을 뒤집고요 1,4,5면 그걸 뒤집으면 돼요. 알겠어요? 됐나? 그 다음 쌤 얘가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둘 다 씌워진 거. 얘는 어떻게 나오냐? 얘는 어떻게 나오냐? 원래 그래프가 뭐야?
내가 다음에 또 해줄 거야. 이거 한 번 해가 되는 사람 없어요. 알겠니? 다음 또 해줄 거니 그래도 한번 봐. 아 저번에 했었다 하는 거 좀 있어야 돼. 자 얘는요 둘 다 일사오는 거 본다. 둘 다 일사오는 거 본다. 그래서 뭐냐 하면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얘를 뒤집어요. 일사오면과 그 다음 일사오면 또 이렇게 뒤집어요. 그럼 얼마 돼요? 이렇게 되겠죠? 맞나? 그 다음에 얘도 뒤집어요. 다 뒤집으면 돼요. 그러니까 일사오면 것만 다 뒤집으면 돼요. 이게 그래프예요. 얘는요 언제 어디 거? 얘는 어디 거 뒤집어 했어? 얘는 밑에 거 뒤집어 올렸지. 얘는요 이거 오른쪽에 있는 모양 뒤집어야 돼. 만약에 오른쪽에 이게 더 있었대 뭐 이런 게 있었다 치면 이것도 이래 돼야 돼요. 알겠어? 얘는요 위에 있는 걸 내린 거야. 위에 이게 아니고 이 위에 있는 걸 다 내린 거야. 위에 넣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없어진 거야 그냥. 알겠어? 얘는 이거 오른쪽 이거 얘가 이거 오른쪽이었지. 얘는 이거 위쪽이었지. 둘 다 성립해야 되니까 얘만 쳐다보는 거야. 얘를 일로 뒤집고 얘를 일로 뒤집고 얘를 일로 뒤집으면 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겠지만 내용이 이렇게 네 가지로 절대값. 알겠니? 그래서 항상 절대값 나온 그래프는 꺾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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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이 집니다. 각지죠 이렇게. 맞죠?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와요. 알겠죠? 자 일단 이런 게 있더라 치자. 됐어요.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어떻게 하는지 또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그래프 나오면 문제 나오면 한번 해주면 되잖아. 맞지? 됐어요. 일단 약간 네 뭐 얘기하세요. 이거 어떻게 했냐고? 아니 이쪽에 카메라 안 나온다니. 여기까지 나온다. 계속 건너. 내 카드 넣은 거 봐. 됐죠? 자 뒤에 한번 봅시다. 함수의 뜻대로. 자 보자. X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0, 1이다. 이거야 함수인 것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골라라 되나? 맞죠? 보기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이게? 2. 0 집어넣으면? 1. 1 집어넣으면? 0. 이거 다 여기 있어요? 있어요. 함수가 되는 거는, 봐봐. 야, 아까 X에 내가 화살표 쌓아야 되는데, 안 쏘면 안 된다 했지? 이 얘 범위 밖에도 화살표 쏘면 안 될 거 아니야? 기억납니까? 아까 이렇게 있고 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로 쌌어. 이게 되나? 안 되지. 그럼 이게 함수가 되려고 하면 얘 어떤 F라는 식에 X를 집어넣었을 때 요 안에 있는 것들로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2, 1, 0이 여기 있나 묻는 거야. 그래서 되죠? 얘가 이로 쌌고 얘가 이로 쌌고 얘가 이로 쌌고 이거 똑같은 말이거든. 그러면 얘는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이거 나왔지?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요? 0, 1 집으로 1 나오나? 맞아요? 네.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 집으로 얼마 돼?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죠? 0 집으로 얼마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2였지? 얘는 안 돼. 이해됩니까? 네. 리을은요? 마이너스 1 집으로 얼마 돼? 2. 있나? 0 집으로 오면? 0. 있죠? 1 집으로 오면? 2. 다 있네.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네. 그 집어넣어서 나오는 거 있나 없나 확인하라 이 말했어. 됐어요? 얘는 뭐 때문에 안 돼? 발레가 뭔데요? 왜 안 돼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 맞지? 마이너스 2 때문에 안 되는 건 나왔죠? 그 다음 그러니까 봐봐 내가 함수인 거 물었지? 요거 한번 보자. 봐봐 이 봐봐 소개팅 나갔어. 이 미친 놈이 이거 지금 마음에 드는 놈이 없다고 이거 아무한테 안 쌌잖아. 맞지? 이런 거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얘 이상 안 돼. 이건 함수 안 돼. 맞죠? 얘는요 1번 A하고 쓰고 2번 D하고 3번 4번은 둘 다 B한테 썼어. C를 남겨놨네. 이럴 수는 있다. 맞죠? 왜? 폭탄. 맞지? 그럴 수는 있으면 되는데요. 얘는요 1번 미치 3번이니까 A, B한테 같이 갔어 이거. 맞지? 돼? 안 돼? 안 돼. 얘는요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죠. 살아. 됩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런 거 구분할 때 이렇게 하라고. 애들 헷갈려서 하는 거야. 됐니? 그 다음 20, 자, 237번 봅니다. fx는 여기 따로 나왔네. 자, 문제 봅니다. 쌤,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조건이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그 x 여기 집어넣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라면 그걸 여기 집어넣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은 x가 0보다 작은 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0보다 작은 거지. 그럼 이 마이너스 루트 1은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 위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f 마이너스 루트 1은요 뭐가 돼야 돼요? 루트 5 플러스 1이 됩니까? 맞아요. 이해됩니까? 두 번째 쌤 얘는요 얘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럼 f 루트 5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은요 어디에 집어넣으란 말인데? 밑에 집어넣으란 말이지. 그럼 얘는 집어넣으면 돼요. 2에 루트 5 마이너스 1 더하기 됩니까? x자리에 먼저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돼요? 2 루트 5 마이너스 1입니까? 얘는 루트 5 플러스 1입니까? 맞아요. 두 개 뭐하래요? 더하래요. 루트 5인데 세 개고요. 끝났네. 이해됩니까? 됐어요. 함수값이란 거는 그냥 숫자 집어넣는 거야. 계산이야 계산. 이제 고등학생 계산 거는 힘든 거 아니죠? 251번 봅니다. 자, 집합 x가 있는데요. x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래요. 됐나? 근데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말은요. 이게 이제 조금 변태적인 경향을 가지는 케이스인데 지가 지를 좋아하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일단은 여기가 뭐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정수란 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안 적은 거야. 맞지? 이런 거 안 그래도 돼요? 내가 그냥 보여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도 뭔데요? 4 나와지나? 맞지? 네. 자, 근데 봐. X는 X 함수가 치역과 국민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맞았단 말이지. 맞지? 여기서 다른 건 다 맞았단 말이잖아. 이해돼요? 네. 그럼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1차 함수는요. 1차 함수는 쌤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는 형태예요. 맞지? 그러면 봐봐. 얘가 1한테 쌌으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한테 쌓다 치면 마이너스 2는 마 0은 0한테 쌓겠죠. 1은 1한테 쌓겠지. 기본 형태가 이렇게. 왜냐하면 봐봐. 왜냐하면 얘가요 쌤 얘가 요쯤에 쏠 수도 있지 않나? 있을 수는 있죠. 맞지?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간격이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게 범위가 4까지라며 맞지? 근데 치역도 마지막에도 어디까지 나왔대? 4까지 나왔다면 이렇게 가버리면 뒤가 남잖아 얘들은. 맞지? 그러니까 골고루 하나씩 다 이제 맞춰줬단 말이거든 지금. 그러면 봐봐. 규칙적으로 가기 때문에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기 때문에 케이스는 두 개. 봐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얘가 제일 일로 가고요. 얘는 일로 가고요. 그 다음 건 일로 가고요. 그 다음 건 일로 가고, 그 다음 건 일로 가고, 그 다음 건 일로 가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려가는 거예요. 감소, 봐봐. 마이너스 1콤 얼마? 마이너스 1콤 얼마? 4. 여기 0 집어넣어서 치자. 당연히 소수 다 있어. 원래는 나는 대표적인 몇 개만 하는 거야? 0하고 뭐하고? 3하고. 맞지? 맞나? 그 다음에 1하고 2하고 2하고 1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그럼 요 사이는 전부 다 계산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 감소. 또는 아까 빨간색은 뭐였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0일 때 0, 1일 때 1이니까 계속 증가. 맞지? 요런 케이스밖에 없어요. 알겠어? 직선이라면 두 개밖에 안 나온다고. 곡선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되지만. 알겠어?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때 당연히 이걸로 나오겠지. 왜? 이거 배우지 않았거든. 이건 언제 배워? 고2 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 보는 건데 문제에서 물었어. A 더하기 B 값 구하래요. A 더하기 B 값 구하라나? 치역과 국민이 같다는 말은 다 맞았단 말인 거 알 거고 A 더하기 B 값 구하래요. 그러면 경우가 두 가지 있겠네. 경우가 두 가지 있겠죠. 뭐 있어요? 어휴 답 하나밖에 안 나와. 일단 계산해보면 나오겠지. 이게 뭔가 걸리겠죠? 경우가 두 가지 있겠죠? 첫 번째 보자. 첫 번째 쌤 X에 마이너스 1 넣어서 나오는 게 다시 뭘로 나오는 경우? 마이너스 1 넣을 수도 있지. X에서 X로 간다 했으니까 쌤 이거 두 개 안 적어놓은 거거든 문제에서. 자,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y가 마이너스 1 나올 수 있어요. 맞나? 그럼 식은 어떻게 돼, 이거? y는 ax 플러스 b에서 대입하면 얼마 돼요? 1 나옵니까? 맞나? 또 뭐도 돼요? 0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x에 0 집어넣었으면 뭐 나오고 있어, 당연히? 0 나오겠지? 맞나? 근데, 봐봐, 그거나 또. 보통 요 사이값이 정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임의를 잡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보통은 제일 앞에 거랑 제일 뒤에 것만 잡아줘요. 알겠지? 그러면 쌤 x 4 집어넣었으면 어차피 y가 얼마 나올 거다? 4 집어넣을 거다. 그러면 얼마 돼요? y는? 네. 4는? 4
얘가 근데 이거 규칙 알지? 누구 딱 봐도 이 식이 뭔지는 알잖아. 집어넣은 거가 똑같은 거 나오는 건데. 맞죠? 그럼 A 얼마, 이 연립하면 똑같이 나온다. 연립하면 A가 1하고 B가 0 나올 거예요. 연립하면 해볼까요? 두 개 빼면 어떻게 돼?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5가?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5A가? 그럼 A, B지? 왜냐면 이거 없어지니까. A 1이고 B 0이거든요. 1 집어넣으면 0 나오거든? 따라서 Y가 X구나. 아, 이거는 뭔데요? A가 뭐고? 1이고 B가 뭔데요? 0인 케이스예요. 두 가지 경우 있다 했다? 내 지금 뭐였어요? 빨간색 같지, 빨간색. 5번은 뭐도 돼요? 파란색도 돼요. 5번에 쌤,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Y가 4가 나올 수도 있어. 맞나? 크로스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쭉 가서 뭐 있어요? X에 4 집어넣으면 Y가 뭐 나오겠어요? 마이너스로. 요런 경우도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정리해보자. 얘는 똑같이 Y는 AX 플러스 B에 대입하면 어떻게 나와요? 4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입니까? 맞나? 얘도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은 4A 플러스 B입니까? 연립합시다. 빼자. 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5A 되나? 이거 5됩니까? A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되나? 이해 되나? A 마이너스 1이래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B 얼마 돼야 돼요? 3 되네. 두 가지 나오나? 이거 집어넣으면 확인해줘야 돼? 네. 확인해줘야 돼. 혹시나 실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원래는 답이 두 개에서 두 개 더 하락한 건 답이 두 개인데 문제에서 이거 줬잖아. 두 개 곱해서 0이 아니란 말은 둘 다 0은 아니다 말이지. 근데 첫 번째 케이스는 무조건 뭐가 돼버려요? 0대뿔이지. 따라서 답은 뭐밖에 안 돼요? 얘밖에 안 돼. 알겠니? 이게 답이 하나짜리가 아니야 원래. 원래 답이 두 개짜리야. 알겠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답이 두 개 나온다고요. 이해 되겠어요? 네. 됐니? 네.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 그 다음 255번 답. 255번. 서로 같은 함수 돼 있죠? 서로 같은 함수 보이나? 네. 자, 서로 같은 함수라 한번 봐. 아까 내가 얘기했어. 마이너스 1집으로 뭐 나와가지고. 아까 내가 했잖아. 마이너스 1집으로 뭐 나왔어? 마이너스 1. 내가 F에다가 마이너스 1집으로 넣었어. 뭐가 나왔대? 근데 G도 무슨, 뭐야, 달리 아까? 마이너스 1집으로 넣었어? 근데 뭐가 나왔대? 근데 얘네 둘이 같더래. 어, 이상하다. 1집으로 넣은 나왔는데. 요것도 1집으로 넣은 게 똑같대. 맞지? 요게 같은 함수야. 단, 모든 실수에 대해서 같은 악하는 거. 아까처럼 완전히 똑같은 식이야, 돼. 근데 얘는 정형이 뭐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지. 요거 집어넣었을 때랑, 요거 집어넣었을 때랑 같은 것만 같아도 얘네 둘이 같아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전제 조건이, 원래 정형 자체가 마이너스 0, 1, 2, 3, 4가 쭉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이거를 다 만족하려면, 함수 두 개가 이걸 다 만족하려면 완전히 똑같은 형태밖에 안 돼요. 근데, 몇 개만 딱딱 전화버리면 함수가 약간 변하는 것도 상관없죠. 대표적인 게 뭐야? 서로 같은 함수 내가 봐.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에요. 맞나? X랑 X세제곱은 서로 같은 함수예요. 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1. 이것도 0, 1 나오지. 그러니까 아, 이것만 봤을 때는 같은 함수인 거야. 이해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하고 1만 봤을 때 얘들 둘이는 뭐가 돼? 같은 함수래.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뭐하다? 같을 거라는 거야. 그럼 일단 적어놓을게요. 쌤, F 마이너스 1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A입니까? 얘랑 같대 뭐가? G 마이너스 1이. G 마이너스 1은 뭔데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가? 맞나? 아, 내가 알 수 있는 게요, 3 플러스 A랑 뭐랑 같대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랑 같대. 일단 C 하나 사왔지. 맞나? 미수 두 개니까 식도 몇 개 필요해? 두 개. 당연히 그래서 두 개 준 거야. 어, 근데 뭐 집어넣어요? 1 집어넣으란 말이야.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1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맞지? 그럼 G는요? B 마이너스 3인가? 그럼 얘도 어차피 뭔데요? 어, 근데 마이너스 1 플러스 A랑요? B 마이너스 3이랑 같다는 말이잖아. 그럼 정리하면 얼마 돼야 돼요?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B, 이거. 저는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인가? 이렇게 해도 잡아있나? 자, 이렇게 계산하면 더하면요? EA는? 마이너스 8입니까? A 얼마 돼요? 마이너스 4. 이거 마이너스 4 집어넣었어. B 얼마 돼요? 마이너스 됐나? 두 개 곱하래. 됩니까? 할만하죠? 네. 할만하죠? 많이 어렵나? 설명 어렵나 좀? 아직 할만하지? 나영이는? 괜찮나요? 수학상보다는 수학하가요 개념을 건드리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해만 내버리면 쉬운 거고 수학 상이 진짜 더 쉬워. 원래 더 쉬운데 그거는 계산력이잖아. 외우고 계산하고 외우고 계산하고 계속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들이 어려워요. 알겠니? 자, 259번입니다. 쌤 아까 얘기했지. 잘 들어. 함수의 그래프 찾아야 되지. 맞나? 잘 들어. 함수 아까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되지? 막 이걸 다 식적으로 정리하기 힘들어. 맞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알려줬잖아. 뭐라고? 이래서 하나를 꺼서 만나는 거 하나만 나오게 해라. 맞지? 이거 어떻게 꺼두면 돼요? 한 개가? 상관없는데 이거 맞는 말이가? 네. 이거 어떻게 꺼두면 돼요? 한 개가? 맞는 말이네요. 얘 어떻게 꺼두면 어떻게 돼요? 한 개가 맞는 말이네요. 얘는요? 두 개 또는 없죠. 뭐잖아. 됐나? 두 개 또는 없겠지. 없어도 안 돼. 없어도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 답은 지금 뭔데요? 함수인 그래프니까 1, 2, 3번. 됐어요? 쉽지? 이것만. 이게 내가 이제 조금 이제 잘해줘서 그런다. 자, 보면 262번 봅니다. 자, 아까 했는 거 봐봐. 쌤 어떻게 하는 겁니다. 함수 그래프 그리라는데요. 그래프 그리는 거는요, 수학상 내용하고 똑같아요. 알겠니? 그러니까 수학상에 나왔던 절대값 그래프하고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그때는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을 푸는 거였거든? 그때는? 그래서 식만 나눠놓고 막 숫자를 갖고 했는데 이제는 그래프를 그린다.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 식이 필요하거든요. 잘 봐라.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요, 절대값이 있다는 건요, 절대값 아니 절대값 요 안의 값이 뭐가 되게 만들어줘라? 0 되게 만들어줘라가 첫 번째 포인트. 알겠어? 알겠니? 네. 그거는 무조건이야. 어떤 함수든. 알겠어? 그러면 쌤 이거 0 되게 만들라고 하면 x를 뭐지? 4. 그럼 4로 쪼갭니다. 자, 봅니다. 첫 번째 쌤, x가요 4보다 작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아까 처럼 이렇게 할게요. fx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요, x가 4보다 작거나 같고요. 작고요. 하나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바꾼다. 아, 짓지마. 앞에 식점으로 들어가요, 원래. 자리 없을 수도 있으니까 짓지마라. 자, 그러면 쌤, x가 4보다 작으면요. 첫 번째 케이스 봐봐. x가 4보다 작으면 이거 그래프니까 이건 악의값이 안 좋네. 아, 그때요? 다 빠졌던 거잖아. x가 4보다 작을 때 봐라. x가 4보다 작으면 이 안에 부호 뭐 돼요? x 4보다 작은 거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 봐. 마이너스 굳이 그렇게까지 1 1 집어넣으면 이 안에 뭐 돼요 이거? 마이너스 누가 마이너스라고 하잖아 지금. 뒤에 숫자는 필요하지 않아. 그냥 마이너스로 시작하잖아. 얘는 마이너스야. 자, 누가 알죠? 절대값 풀어 나올 때 마이너스 있으면 어떻게 나와? 밖에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맞지?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 절대값 마이너스 일어난다 이거. 누가 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원래요. 어, 얘가 마이너스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있는데 앞에 마이너스 줘야지. 계속 플러스 되는 거야. 원래가 이거야. 봐. 쳐봅니까? 마이너스 3이 나왔지.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 맞지?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절대값 쉬우면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래가 마이너스래. 그러니까 뭐해? 아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하나 더 줘야지. 이거란 말이야. 원래 플러스 3이래. 어, 얘는 플러스 3이네. 어, 얘가 플러스네. 그럼 두 개 곱해서 플러스 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줘야 되겠네. 이게 원래 절대값이란 말이야. 알겠니?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라며. 이 범위 안에서. 맞아요? 다시 이 범위 안에서 절대값 x-4는 무조건 뭐로 나온다?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럼 얼마로 나와요? 4-x가 돼야 돼요. 그래야 플러스가 되거든. 4x보다 크다며. 생각해보면 뭐잖아. 4에서 x면 당연히 양수 나오겠지.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쌤, 이 식에는요, y는 마이너스 2에 얘 대신에 이걸로 바꾼 거야. 그럼 뭐 돼야 돼요? 4-로 바뀌었지. 이건 갈로입니다. 절대값이 풀리고 지금 4-로 변신한 거야. 됐어요? 뒤에 뭐 있어요? 마이너스 2대 있죠? 맞나? 맞아요? 식만 내가 적을게요.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 봐봐. x가 4보다 크거나 같대. 됐나? 그러면 쌤, 이거 4보다 큰 수 아무거나 집어넣었다. 5 집어넣었다 치자. 5 빼기 4하면 뭔데요? 플러스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요, 쌤, 얘는 플러스네. 요 범위에서는요, 절대값 안에가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대로 빼내면 돼요. 똑같단 말이야, 양수는. 앞에 플러스 달고 나오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y는 마이너스 2에 x-4-2가 돼요. 요게 변신한다고, 요렇게, 요렇게. 맞지? 그럼 요식 정리하면 얼마 돼요? x부터 풀면 2x. 맞나?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얘는요 풀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죠. 맞나? 자, 그래서 아 선생님 요거를 여기 여기 적을게요. 얘는 2x 마이너스 10,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됐나? 맞죠? 근데 내가 아까 이게 기억나지? 이것만 조금 제대로 냈으면 이런 식 안 만들고 풀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보여줬던 거야. 자, 볼게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되냐면 봐봐. 선생님 기준이 뭔데요? x가 언제일 텐데요? 4보다 작고 4보다 크고니까 기준이 4지 지금. 맞니? 그러면 선생님 여기 기준이 얼마인데 여기? 4예요. 됐나? 자, 봐봐. 4보다 클 때는요? 뭐 4보다 클 때는 식이 어떻게 나온대? 이렇게 나오나? 네. 요거 그래프 적어보자. x좌편, y좌편이 제일 편하지. 또는 점 두 개 잡고 직선 그어도 되지. 맞지? 근데 우리는 지금 0집으로 얼마 나와? 4, 0집으로 얼마? 6. 그러니까 0, 6 하면 돼, 안 돼? 안 돼? 난 지금 기준이 뭔데? 4보다 큰 수를 집어넣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뭐 집어넣어야 돼? 4집으로 볼까? 4집으로 얼마 돼? 4집으로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나와. 맞지? 네. 맞아요? 이거 또 더 가볼까요? 또 뭐 있노? 5집으로 넣으면? 마이너스 4. 5집으로 얼마 돼요? 마이너스 4 나오나? 네. 뭐 이 정도에도 마이너스 4 이렇게 치자. 그럼 지금 얘는 이런 직선이겠지. 1차식이니까. 오른쪽만 그려야 돼, 오른쪽만. 내가 4보다 큰 게 전제이기 때문에 왼쪽에는 그래 그리면 안 된다고. 원래는 뭔데요? 원래 이렇게 나오겠지. 원래 이런 거겠지. 이거 y좌편 6이니까 여기 6이고. 잠깐 그랬나? 이게 6이네. 일단 하여튼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맞아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얘거 볼까요? x가 4보다 작을 때는요? 당연히 4집으로 나오겠어. 똑같은 값 나와야 된다. 요정은 똑같은 값 나오겠지. 4는 기준이니까. 맞지? 또 3집으로 나오면 3집으로 나오면 나와 마이너스 4 나오지. 그러니까 3집으로 마이너스 4니까 그래프 어떻게 돼? 이렇게 된다고. 맞나? 이해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저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쌤 원래는 어떤 거냐면 원래는 이런 거야. 쌤 y는 절대값 x-4의 그래프를요 마이너스 2 곱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나중에 쌤 x-4라는 거는요 원래 y 자 y는 x-4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원래 이거 x좌편 얼만데요? 4. y좌편 얼만데요? 마이너스 4. 원래 이런 그래프 치는 거 아이가? 원래 이거 맞죠? 맞나?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뭐 했대? 절대값이었어. 절대값이 얼만데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이거 전체 절대값이면 이거 밑에 있는 거 올라간다고. 기억나나 아까? 아까 내가 네 가지 줬잖아. 맞지? 그 중에 하나야. 절대값이면 음수가 안 나오겠네. 이거 밑에 올라가요. 여기를 바뀌어요. 됐니?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2를 뺀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2를 뺀대요. 지금 아직은 우리가 현재를 몰랐을 때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2 곱하고 2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2를 곱했다는 거는 얘가 뒤집어진, 그러니까 원래 4였으면 마이너스 8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원래 3이었으면 마이너스 6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뒤집어지네. 크기도 더 커져서 얘 경사면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이거보다 더 급한 경사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얘를 다시 뭐한다? 마이너스 2만큼 내린대. 이거 마이너스 2만큼 내려보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금방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아직 안 익숙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따로 해줬고 이거 모르는 애들 진짜 많아요. 고3도 알겠니?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내가 미리 얘기해준 거는 일단은 이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푸는 거야. 맞죠? 하나만 더 합시다. 이게 마지막이고 하나만 봅시다. 2번 봅시다. 2번. 2번 어떻게 됐어요? 쌤, 아까 내가 절대값이 나오면 뭐부터 하라 했죠? 절대값이 나오면 안에다 0대기 하라 했지. 그럼 뭐부터 찾아야 돼? 이거 0대기 하라 하면 1이고요. 이거 0대기 하라 하면 5네요. 그럼 얘는 구간이 3군데요. 어떻게? 쌤, 첫 번째 1보다 작은 데 있고요. 두 번째 5보다 큰 데도 있고요. 1하고 5 사이도 있어요. 됐니?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첫 번째 봐봐. 쌤, 이렇게 나온다. 봐봐. y는 내가 구간을 세 개로 나눠지겠지. 그러면 자, 첫 번째 봐봐. x가 5보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5보다 작을 때, 세 번째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냥 같다는 왜 붙여요? 같다는 어디에 붙여도 상관없어, 알겠어? 근데 통일시켜줘. 크다 쪽에 붙이면 다 크다 쪽에, 작다 쪽에 붙이면 다 작다 쪽에, 알겠어요? 한 이거 갖다 붙이고 여기 갖다 붙여도 상관없다고요. 알겠어요? 보통 크다 쪽에 붙입니다. 자, 일단 x가 1과 작으면 식 바꾼다. 절대값 x-2는 첫 번째, 이거 첫 번째 경우로 하자. 됐나? 시간이 없어서 x가 1과 작은 수 아무거나 생각해봐. 0 0집으로 만약 부호 뭐야? 마이너스. 그럼 얘는 나올 때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어, 1마이너스 x 나오겠지? 부호 반대로 두 번째 x-5 얘는요? 0집으로 하면 5-x로 나옵니까? 네. 맞나?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쌤이 요금 10 만들 수 있죠? 네. 얘 대신에 얘 적고, 얘 대신에 얘 적으라고 말이다. 네. 그럼 y는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다 한 거네?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가? 네. 맞죠? 아, 그래서 쌤 얘는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래요. 됐니? 두 번째 어떻게 됐어요? x 마이너스 2. 두 번째가 얘다? 됐어요? 네. 두 번째 얘는 어떻게 풀어? 야, 우리 안에 숫자 아무거나 하나? 1을 가만, 1은 넣지마, 경계선 넣지마. 2, 4, 아무거나. 20으로 하면 양수 해보세요. 양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나와? 그대로. 맞나? 네. 얘는요, 20으로 얼마 돼요? 그럼 이제 얘는 5-x가? 네. 그럼 얘는 풀면 어떻게 돼? 와있는 이거 두 개 나오면? 4가? 맞지? 네. 그럼 얘네들은 얼마 나온대? 4로 나온대. 맞아요.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보면 얼마 돼요? 절대값 x-1은요? x-1 6집으로 하면 그냥 x-1이니까 양수니까 또 절대값 x-5는요? x-5 x-5입니까? 어차피 두 개 다 그랬어. 두 개 다 하면 얼마 돼요? 2x-1 이거 나오나? 아, 그래서 얘는 2x-6이에요. 맞지? 자, 이제 그래프 그리 나왔지? 그래프 그릴게요. 쌤, 그래프 그려보니까요 됐나? 그래프 이게 너무 높게 됐나? 잠시 한 번 자, 일단은 이렇게 있어요. 됐지? 네. 일단 쌤 기준이 어딘데요? 1이랑요. 또 어디? 뭡니까? 네. 맞죠? 네. 자, 한다. 1번 작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가 이거 y 열변 하나 줘. x 0으로 상관없잖아. 6. 얼마? 6? 맞죠? 네. 또 하나 더 하자. 그래, 서로 그렇지? 1집으로 하면 얼마인데? 4. 4지? 맞나? 네. 1집으로 4지. 1집으로 했을 때는 4 나온다, 맞지? 네. 그럼 얘는 그래프 어떻게 돼? 요 점에서 이렇게 갑니까? 네. 1번 작은 쪽이니까? 맞나? 그럼 얘는 싫어. 쌤, 1하고 5 사이는 그래프 뭐래? 4래. 그럼 다 4래. 1하고 5 사이 숫자 아무런 식으로 다 상관없대. 그 다음에 얘는요? 이거 2x 마이너스 6 맞나? 5집으로 하면 얼마나? 4 나오나? 안 나오네. 자, 일단. 자, 일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집은 얼마 돼? 16. 6이가? 그럼 한 6쯤 되면 한 6 나오겠네? 네. 아, 6인가? 맞지? 한 6 나오겠네. 그럼 얘 어떻게 돼? 이럴 거지, 나? 네. 맞지? 아, 그랬을 때 얘 그랬던 얘예요, 이렇게. 다, 그렇게 하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그래프 그려야 했기 때문에 그래프 그려줬습니다.